주장 손흥민이 경기 시작 20초 만에 홈경기에서 예상치 못한 실점에 휘청거릴 수 있는 팀을 모았고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거나 단 한 경기만 패하더라도 모든 비난의 중심이 되는 상황에서도 그의 개인 역량 덕분에 팀이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면 현지 팬들은 또다시 계약 연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폭발적인 발언을 보며 이제 우리와의 작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트넘과 브라이튼 포드와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경기가 끝난 후 격렬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최악의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아직 손흥민이 있었고 손흥민의 믿기 힘든 두 개의 어시스트로 토트넘은 3-1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후 솔란케, 존슨, 그리고 득점을 기록한 메디슨까지 손흥민을 극찬하며 영국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20초 만에 실점하여 또 한 번 패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있었고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팀을 구원했습니다. 이 뉴스를 홀라TV에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2연패를 당하고 리그컵에서 하위팀의 간신히 패배를 면한 후 감독을 해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상황에서도 토트넘의 구세주는 손흥민이었습니다. 하지만 22번의 슛을 시도했지만 단 두 골만을 기록하고 한 골 차로 계속 앞서 나가는 상황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또 한 번 해냈습니다. 그는 후반 중요한 역습 기회를 어시스트로 연결하여 순간적으로 느리게 경기를 전개하던 메디슨에게 미친 패스를 보내 두 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팀의 세 번째 골을 도와 3-1로 기분 좋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기 후 외신들은 손흥민의 기회 창출 능력을 찬양했으며 손흥민은 브렌트퍼드와의 경기에서 전반에만 5번의 기회를 만들어내어 어떤 선수보다도 최소 3번 이상 더 많은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모든 브렌트퍼드 선수들보다 많은 공격 기회를 창출했고 브레넌 존슨에게 어시스트를 기록한 것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풀타임 95분을 소화하며 7번의 기회 창출, 100%의 슛 정확도, 95%의 패스 성공률, 그리고 100%의 롱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며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 88개의 어시스트와 유럽 무대에서 100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손흥민이 12개의 어시스트를 더 기록하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100골과 100어시스트를 한 팀에서 기록한 몇 안 되는 선수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까지 EPL에서 이 업적을 달성한 선수는 웨인 루니, 라이언 긱스, 프랭크 램파드, 스티븐 제라드, 데니스 베르캄프, 그리고 케빈 더브라위너뿐입니다. 지난 시즌에 존승, 베르너, 클로셉스키가 골을 기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즌 내에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던 통계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100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손흥민이 부상 없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소화한다면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한 이 두 개의 공격 포인트로 손흥민은 총 308경기에서 122골과 64개의 어시스트로 18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경기당 0.6점의 공격 포인트로 역대 16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이적 소문은 이번 시즌 내에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제안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경기 후 득점을 기록한 세 선수인 도미닉 솔란케, 브레넌 존슨, 제임스 메디슨은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1000억 원 이상의 이적료로 영입된 솔란케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특히 브레넌 존슨은 나의 모든 골은 손흥민 덕분이다. 그는 끝까지 나를 믿었다라고 손흥민의 도움에 깊은 감사를 표했고 오늘의 어시스트가 완벽했다고 말했습니다. 솔란케와 메디슨도 손흥민의 리더십과 팀에 대한 헌신적인 플레이를 칭찬하며 그가 팀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헌신이 토트넘의 회복 원인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면서 토트넘의 저조한 성적을 비난했던 팬들도 태도를 바꾸며 손흥민에게 계약 연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경기 후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손흥민이 여전히 토트넘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중반부터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을 언급해온 토트넘은 상당히 무관심한 반응을 받았고 다수의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으로 손흥민을 대체하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에이전시는 영국이 아닌 스페인에 있습니다. 특히 챔피언스리그에 지속적으로 출전하고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와 함께 우승을 목표로 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몇 년 전부터 시메오네 감독을 매력으로 삼아 손흥민을 추구해왔습니다. 손흥민처럼 파괴적인 능력을 지닌 선수에게 포스트 코글로 감독이 최근 사용한 이해할 수 없는 전술 대신 완벽한 박스아웃을 기반으로 한 강력한 반격을 펼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단순한 지상 공격 상황에서도 다양한 전술적 시도와 공격 패턴을 통해 폭발적인 힘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유 이적을 통한 이적 가능성은 거의 확실시되고 절박해진 토트넘은 4년간 1,600억 원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에이전시에서 거절된 것으로 알려져 손흥민이 실제로 이적을 결심했다는 반응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이해할 수 없는 포스트 코글로 감독 전술에 따른 피해자라는 현지 언론 보도로 인해 손흥민의 이적 소문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적 소문을 최초로 보도한 것은 스페인 언론 피차였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피차는 손흥민이 다음 여름 계약 만료로 인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계약 후보로 리스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영국 언론 컨오프사이드는 이 보도를 인용하며 토트넘 소식에 익숙한 영국 언론 호스퍼 HQ도 16일 이 뉴스를 재보도하며 이적 소문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손흥민의 에이전시와 이적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흥민의 이적 소문이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될 수 없는 이유는 최근 토트넘의 상황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감독 포스트 코글루는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인종차별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고 현지 팬들은 성적 부진의 책임을 손흥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손흥민은 15일 아스널전 이후 인터뷰에서 팀이 우세했음에도 패배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팀을 비판하기 어려웠지만 이 발언을 근거로 팬들은 팀 주장으로서의 리더십 부족과 최악의 주장이라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한 영국 언론 풋볼 팬캐스트는 손흥민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언론은 손흥민이 직접 실점에 책임이 없지만 중요한 경기에서 많은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저조한 경기력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윌슨이 명단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을 대신할 수 있는 윙어 자원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스포츠 미디어는 손흥민의 부진이 아닌 토트넘의 부진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으며 세계적인 공격수 손흥민을 수비형 윙백으로 사용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 토트넘의 부진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페리시치를 새로운 공간 창출자로 사용하면서 과거 콘테의 암흑기 때처럼 손흥민을 센터백으로 사용하는 이상한 전술로 희생자가 되고 있다는 심층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소문과 논쟁이 손흥민의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현 이적 소문 관련 상황이 토트넘의 태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홀라TV는 손흥민의 결정에 대한 뉴스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최근 토트넘 선수들의 반응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좋은 아침입니다. 요즘 어떠신가요? 난 괜찮아. 일찍 일어났어. 훌륭해요. 대단한가요? 훌륭합니다. 나 정말로 영감을 받았어. 좋은 아침. 손흥민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잘 지내시나요, 손흥민? 훌륭한 아이디어, 환상적입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는 우리 팀의 중요한 선수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내가 손흥민에 대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주장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너무 많지 않습니다. 가족입니다. 왜 이 일을 하셨나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빠. 당신은요? 만약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다면 비디오 제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홀라TV는 여러분에게 홀라TV의 자랑스러운 선수들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오늘 하루 매우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은 홀라TV의 오늘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